어저께 정룡이 무한 쓰는 거 보고 제가 조금 뭐라고 했는데 뭐 그런 거 없이 오늘은 좀 중립적인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목숨 개수가 똑같다고 들었어요. 불마가 혼자 다 이기는 거 아닌가? 자, 1피 매드 검성. 매드 검성이 블레이드 마스터입니다. 바네사 대 이오리는 기본적으로는 바네사가 조금 유리해요. 근데 석가장 선수가 심리전이 아주 좋은 선수. 아, 저거하고 기본 풀어놓은 건 기본인데 신혼여행 갔다 와서 실력이 좀 죽은 것 같아요. 정룡이 어제 쓰던 바네사 원거리 건성 무한 허용인데 안 쓰려고 할 거예요. 왜냐? 불마가 관종이거든. 야시로 셰리비 크리스 스토리상 죽은 캐릭터는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라집니다. 이오리 종쓰리지 않잡혔어요. 야, 저런, 잡히지 않았습니다. 자, 잡았어요. 훌륭해요. 석가당 선수 훌륭합니다. 매우 고난도 연습기를 썼어요. 이렇게 헤이 하고 피한 다음에 잡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굉장히 빠르게 해가지고 마치 1프레임 커맨드 잡기처럼 클락 잡기처럼 써버렸어요. 아, 오, 끝났어요. 야, 석가당 선수 이렇게 어리석나? 불말을 모르네. 끝났어요. 어떡일지 아닐지. 아, 이거 잘못해서 끝난다. 천국의 뭐해? 천국의 계단 나왔어요. 자, 천국의 계단은 어디서 받고 있는지 모르죠? 바네사가 진짜 사기인 게 저 기본 잡기가 안 풀려요. 저게 진짜 사기야. 지금 이 상황에서 이긴다면 불마가 굉장한 거예요. 아, 그렇게 말한 사이에 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 차는 좀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아시죠? 저 도발이 놀리는 도발이 아닙니다. 자기가 빈팀이 엄청 많아지면서 기 한 개를 스트라이커 한 개로 바꾸는 도발이에요. 불마파이법을 내가 불마랑 친선 경기한다고 하면은 중국 애들이 불마파이법을 빨리 찾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마랑 굳이 게임을 안 해. 이렇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안 믿을 수도 있는데 진짜예요. 아빠 팔뚝. 예. 그 원래는 일본어가 저게 아파 카트 이거거든요. 또 2000은 암호야. 암호를 가장 잘 쓰는 게 불마랑 동네형이에요. 저는 순진하기 때문에 암호를 잘 못 써. 그런 자유가 주어졌는데 뭔가 장점보단 단점으로 작용한 면이. 자, 아빠 카트. 너무 바네사를 모르는데 중국 스폰부는 불마한테 이렇게 돈 낭비할 게 아니라 사실은 배너를 초빙해놓고. 네, 저는 바네사가 나오면은 바네사를 최대한 빨리 들어가게 해주는 게 목적이거든요. 안 되겠다. 야래 야래 안 되겠다. 가망이 이오리로. 아, 끝내야 돼요. 끝내야 돼. 아, 너무 랜서 선수 저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하는 랜서 선수는 제가 알기론 2002를 매우 잘하는 고수라고 알고 있어요. 아니, 뭘 하는 거죠? 랜서 선수 난 뭘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 뭘 하는 거지? 이런 느낌 정도는 나와줘야 점수를 좀 따지. 이 완전 정파 스타일로 하는 애들한테 타격 캐릭터 이런 정파 캐릭터로 불마한테 점수를 내겠다? 에이,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바네사는 길고 빠른 하단 약발 연타에 약한 캐릭터예요. 거의 그게 유일한 약점이라고 봐야 돼. 그 유일한 약점을 공략하다가 상대가 뛰면은 야왕 나왔네. 어저께 저한테 참패를 안겨준 야왕 리스펙트합니다. 야왕 선수 리스펙트해요. 과연 불마 상대로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아무리 도망갈 수 있는 타잔 놀이를 했습니다. 야, 불마 선수 말리고 있어요. 윗 채찍 대공 무적기는 설사 아무 모드라도 저렇게 빨아들이면서 이깁니다. 무적기예요, 말 그대로. 아, 불마 선수도 윗 약보다가 윗한테 당하고 있어요. 야, 이런. 와, 야왕. 야왕 선수 리스펙트 합니다. 아, 자, 이겼습니다. 자, 중화단에 정신 못 차리고 퇴장하는 이유. 두 대 연속 맞을 정도로 불마가 바보가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면 때린데. 자, 여러분, 급하게 하다가 불마한테 맞네. 저렇게 잡으면 그냥 다 못해요. 바네사. 채찍질 여왕이네요. 아, 암호 맞짱 못하죠. 암호 맞짱 못하죠.
윕 암호 맞짱은 없는 걸로 알아요. 암호 다 찼어요. 이거 끝난 게임입니다 거의. 아 역시나 당하네요. 역시나. 아 불만은 20코인인가요? 그럼 중국 6번은 누가 나오려나? 양광이 나왔네요 중국 6번은. 번개를 하기 때문에 그나마 양광 선수가 불마 선수한테 점수를 잘 낼 것 같아요. 바네사 세스? 노노노. 최강 캐릭터는 번개입니다. 암호 먼저 깐 거 큰 실수. 야 역시 이럴 줄 알았다. 끝났어요. 끝났어 끝났어. 자 끝났어요. 못 이겨요. 자 이 레퍼토리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암호 캐리한테는 도망을 가야 되는데. 아하하하. 도발을 두 번 해서 스트라이커를 두 번 두 개 채웠습니다. 불마 선수는 뭐 지금 알아서 최상의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지금 2천에서 가장 판단력이 좋은 플레이를 하는 거는 압도적으로 불마예요. 가장 좋은 판단을 하는 유저예요. 불마가 지금 한국 랭킹 1위라고 불리는 박연준입니다. 제 베프예요. 세스 스트라이커가 있는 방향과 자리를 바꿨습니다. 불마가 이게 뛰어난 점이에요. 뭐가 뛰어나냐? 상대의 스트라이커 부르는 타이밍을 다 읽고 있어. 나는 저 배노는 아직 적에 부족해. 아직도 9-8식 싸움을 하려고 그래. 나는 2000에 와서도. 중국에게 스포 하나 하자면은 불마를 잡는 가장 지름길은 잡기 캐릭터 하는 거야. 나한테 라이프 클락 배워가면은 좀 빠르다. 하지만 공짜로는 안 가르쳐주겠다. 양광! 아! 그러니까 유리랑 킹은 네 그런 이벤트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벤트 성을 상품화하는 그런 킹 옷 찢어지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는. 와 베놈 방송에 처음으로 미성년자 오신 것 같아요. 아니다 두 번째인가? 파릇파릇한 18살 분이 와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해요. 아유 이아즈님. 이겨요. 저 에너지로도 이겨요. 하하 맞고 잡았습니다. 아유 갑자기 킹 2000 알못이 돼서 돌아온 장갑차입니다. 리빙이랑 아 자세를 역시 저거는 무조건 태클을 해야 되는데. 자 린이 아머를 못 가게끔. 야 린 노하우 보소. 이동잡기를 질러서 아머를 파해했어요. 대단한 노하우가 있기. 야 노하우가 대단한데요. 이동잡기로. 야 노하우가 대단해요. 야 암호파의 노하우가 멋있었습니다. 야 급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상황이 좋아요. 야 장갑차 선수가 참 최번개를 잘하네요. 장갑차 선수는 분명히 기 모으려고 할 겁니다. 아하하. 자 불마 반격기 타이밍이 아주 좋아요. 불마가 세스를 많이 해가지고 노련미가 있어서 상승이 너무 좋아요. 야 끝났네요. 끝났다. 끝났어요. 이거 당하면 아유 망할로마. 그러면은 32-5다. 야 번개 끝내버리네요. 맞아요. 불마가 현명한 판단한 거예요. 번개는 끝내야 됩니다. 머리 아우 이 판은 졌다. 야 유일하게 일단은 아 끝났어요.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끝났어. 아 진짜 바보다. 암호를 저기서 까냐? 저걸 몰라? 2000을 해봤다는 사람이 저걸 몰라? 암호 까는 거를 세스는 잡을 수 있거든요. 킹 오브 2000의 랭킹 1위다운 멋진 실력을 보여줬어요, 불마. 애초에 한 명한테 훈련 받으려고 중국에 7명이 모인 느낌의 그런 경기라서 당연히 승리는 당연히 예상하고 있었어요, 사실. 베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